SKO 스펙 같은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 자주 뜹니다. 역시 급등이 나오고요. 와리가리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손절할 뻔 했는데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길래 존버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털 뻔했어요. 그래서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지지 저항 오늘 자리를 이탈 안 했다. 오늘 자리를 만약에 이탈했으면 오늘 저점 자리를 만약에 이탈했으면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저께가 손절 자리였기 때문에 좀더 보자 했는데 오늘 또 한번 밀리면서 손절 자리를 줄 뻔했지만 이탈 없이 올라갔죠. 만약에 여기서 이탈했으면 손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았든지 아니면 놓쳤든지. 그다음에 보면은 분할 익절했죠? 다 분할 익절한 자리들이 다 저항대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급등이 나오고 한번 쏠 때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한번 쏠 때마다 최소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저항대 1차, 2차, 3차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저항대 한번 맞을 때마다 팔았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면은 전량 익절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량 익절을 뭐 5% 안에서 철했을 건데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만약에 밀렸으면은 전량 익절했을 건데 다시 올려주고. 이제는 완전히 털리는 자리죠. 이것도 상한가 패턴입니다. 저는 이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 상한가 가겠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갔고 지금 24.96%. 그러니까 상한가가 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한가급으로 나온다.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좀 조잡하네 이래서 그냥 패스하실 수 있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서 저점이든 돌파든 충분히 해먹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점에서 한 박자 때려놓고 상한가 또는 급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와리가리 하는 밑 저점 이런 구간,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든지 아니면, 아, 돌파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양봉 돌파 정상, 돌파할 때는. 그래서 패턴적인 설명이고요. 뭐 수급이나 뭐 이런 놈들이 왜 오늘 올라갔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패턴적으로. 제가 뉴스를 하루에 몇 개를 보냐면은 뭐한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뭐 오늘 10개를 매매했다 그러면 한개 볼까 말까? 오늘도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뉴스 굳이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아 지금 원전이 들어오고 있구나, 어떤 게 대장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여기서 뚫었다는 거는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뉴스는 패턴적으로 어떤 주신 기법,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법 돌파에서는 중요한 선을 이렇게 뚫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실시간 종목 조회수니 여기에 쫙 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살짝은 바뀌었는데, 이제 오르비텍, 아까 지금 보시면은 안신기계,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보성 파워텍 이렇게 해가지고 총 원전 관련주가 한 5개 갔죠? 아까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패턴을 봐도 굳이 이제 뉴스를 안 봐도 패턴만 봐도 아 얘는 뭐가 들어왔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뜬금없이 거래량이 확 들어왔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패턴이 있고 그냥 나가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죠. 근데 얘는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 어딥니까? 장대 양봉의 시작과 끝은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지지받네? 거기다가 얘가 한이 정도 늘어졌으면 안 했겠죠. 근데 딱 보시면은 양양양 정확하게 W로 진행되고 있었다. W 한 번, 두 번, 세 번, 3W가 나왔네요. 만약 네 번까지 이렇게 늘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 안 됩니다. 항상 두번 또는 세 번입니다. 저점 잡을 때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은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날 밑꼬리 달때 샀는데 어저께 털릴 뻔하다가 오늘 총 25%.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호재가 있다는 거. 거기다가 패턴적으로 봐도 얘는 때리고 횡보하고 골파기 없이 그냥 바로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추격 매수 하지 마라 그러는데 추격에서 굳이 아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추격하고 만약에 그 다음날 이런 중요한 자리 이렇게 지지받은 자리 크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보시면 맞죠? 여기 매물대가 많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첫 번째 양봉에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눌림에서 분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내려오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첫 번째 두 번째는 5일선 이런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일어나거나 전 매물대에서 지지 반등이 일어날 때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가 나와요. 제가 잡은 자리는 여기까지는 안 밀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칼 손절 잡고 대응을 한다. 근데 얘는 어저께 장마판까지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아, 어차피 손절 나와봤자 오늘 밀린다 그러면은 뭐 한 4-5% 때리면은 10% 이상이니까 저런 패턴들이 아주 자주 나오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저런 패턴 자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잘 안 나와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자주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SK는 그래서 중심봉 돌파 이때도 돌파하고 딱 음봉 고점까지 갔고 오늘도 음봉 고점에서 밀리면은 다 팔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그런 거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활용해 쓰시기 바랍니다.